제가 오늘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셀프 탈색을 해보려 합니다. 직업상 머리를 밝게 못해요. 그래서 좀 색을 이쁘게 빼고 싶어서 탈색을 한번 하고 어두운 색깔을 입히려 하거든요. 제가 지금 원하는 색깔은 애쉬 블루 색깔인데 애쉬 그레이 블루 색깔인데 일단은 탈색하는 영상 먼저 올리고 염색하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탈색약을 지금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했는데 웰라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원래 맨날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 귀찮아서 집 주변에 프랜차이즈 미용실 있잖아요. 좀 이름 있는. 그런 데로 좀 유명하다는 선생님 해서 갔는데 별로예요. 너무 삐뚤빼뚤 잘라줬어요. 저는 완전 일자 단발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좀 더 길러서 가야겠어요. 일단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게 있는데 탈색 팁 알려드리면 올영에서 파는 한 페이지 된 탈색약 절대 쓰지 마시고 좀 비싸더라도 3만 얼마 하는 웰라 탈색약 사셔서 트리트먼트 듬뿍 넣고 바르세요. 파우더 1대 산화제 3 비율을 넣어 섞으시고 트리트먼트는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십시오. 집에서 탈색 내보냈는데 약 아직도 남고 머리도 안 녹음. 이런 글을 제가 발견해서 캡처를 옛날에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탈색 파우더 1에 이거 산화제 6%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세게 된다고 해요. 3%, 6%, 9% 있는데 보통 6%를 많이 구매를 하시길래 저도 6%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사니까 콜라겐 파우더 이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고 트리트먼트 넣어주고 이제 그렇게 염색을 해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염색약을 섞기 전에 이렇게 탈색할 때 쓰는 이런 헤어캡 같고요. 어차피 버려도 되는 옷이긴 한데 저는 여기 들어있는 비닐 장갑을 쓰지 않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크기도 하고 염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고무 장갑? 미용실에서 쓰는 걸 하나 구매를 했어요. 탈색약을 해왔는데요. 잘 되려나? 사실 첫 셀프 탈색이어서 제가 탈색을 많이 안 해봤어요. 트리트먼트를 섞으라 해서 근데 탈모 증상 케어 트리트먼트밖에 없어서 그렇게 섞었는데 괜찮겠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르라 하더라고요. 도움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섹션을 나눠서 최대한 빨리 바르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손이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웰라 탈색약이 미용실에서 쓰는 탈색약이라 해요. 그래서 그 좀 가격대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조금 있긴 하지만 탈색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머리숱도 별로 없고 단발이니까 빨리 될 것 같긴 해요. 얼른만 안 지게. 구렛나루도 이렇게 발라주고 뒷머리 한 번 더. 하는 거 맞나요?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망하면 어떡하지? 탈색?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위에 머리를 해볼게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울도 없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두피는 최대한 나중에 하나 해서 안쪽 두피 발라주고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쭈송송 이렇게 해주고 최대한 두피 완벽해. 되게 뭔가 그 콜라겐? 그거 넣고 트리트먼트 섞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탱글탱글해요. 탈색력이. 이제 피부에 덮어줍니다.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몇 번을 물어보는지 따가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냄새도 역하지 않고 골고루 섞이라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얼룩지지 말라고. 이걸 백으로 탈색이 되고 있는 것 같겠죠? 이거 장갑은 또 탈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색을 보고 탈색을 또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니까 일단 장갑을 벗고 이렇게 뭔가 써볼게요. 그래서 써주는 이유가 수분이 날아가지 말라고 써주는 거라는데 일단 이러고 있겠습니다. 30분을 기다렸다가 탈색을 할, 이걸 씻고 하거든요. 30분 뒤에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얼룩이졌다기보다는 제가 머리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지금 2차 탈색을 할 건데 여기부터 두피부터 먼저 발라서 색을 조금 맞춰주려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발라줄게요. 기다리면서 하트 시그널을 봤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설레이잖아요. 설레이기 싫어서 안 보다가 심심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트 시그널에 빠져버렸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끝에 머리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2차 탈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가 엄청 딱딱하거든요. 너무 이거 탈색이 잘 되나? 여기 엄청 탈색 못하는 거네. 네, 저는 이렇게 20분을 기다리고 해보고 이제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 다시 하트 시그널을 보면서 기다릴 예정이에요. 저 탈색했어요. 이제 여기에 색을 입힐 거긴 한데 이렇게 탈색을 했습니다. 탈색 두 번을 한 건데 셀프로 생각보다 얼룩 많이 안 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조금 어둡긴 한데 이게 제가 전에 머리가 조금 차이가 났어서 두피 먼저 발랐어야 되는데 이쪽부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저는 머리를 바꾸고 좀 헤어 고데기 영상 이런 걸 많이 올려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꼭 염색을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탈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머리색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이 머리색으로 한 하루 정도는 더 있고 싶긴 한데 제가 직업상 탈색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상 밝은 계열의 머리를 못해서 저는 이제 빨리 염색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